자, 모비스는 양동근, 전준범, 문태영, 함지훈, 라틀리프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호연, 이정석, 차지영, 김준일, 클란턴 선수가 삼성에서는 출전 선수 선발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전 커트를 활용을 하죠. 자, 이호연 펜치원에서 밀고 들어가죠. 왼손 라이어 이호연 들어가지 않습니다. 티빈 no. 들어가네요. 차재영 네. 선수의 그 탄력은 뭐 이미 정평이 나 있죠.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다시 내주고 문태영 들어갑니다. 1초 남기고 말이죠. 자, 모비스의 팀 칼라예요. 전준범 왼쪽 코너로 연결. 양동근 마운스 패스 라틀리프 골밑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네, 수비가 좋아요. 비록 우리 스매치가 났습니다만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넘겨주고 라틀리프 함지훈의 패스. 라틀리프 마무리. 반대쪽에서 라틀리프는 지켜줬어야 돼요. 양동근을 살렸습니다. 네. 예. 좌중간 클랜턴 골밑 파고들면서 잘해줬네요. 예. 4득점 기록하고 있는 클랜턴 인사이드 라틀리프 더블팀 다시 돌아가 패스아웃. 전준범 누릴라 축거리 슛 정확합니다. 전준범 더블팀 몰렸다는 건 한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팀발을 걸렸어요. 처리입니다. 이시준 인사이드 이정석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삼성 공격 좌중간 이정석의 석점 정확합니다. 이정석 자유투 성공률이 40.2%로 성공률 부분 전체 5위. 잘하는 거 계속 위로 붙여야죠. 양동근 정확합니다. 다시 역전 양동근. 우중간으로 이동하죠. 바운스 패스 클랜턴 크로스 패스 이시준 석점 깨끗합니다. 네. 이시준 전준범 이정석 선수 파울 한번 들어갑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남아있는 거를 삼성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랜턴 리버스의 블록스. 자, 그대로 1쿼터 종료. 그래서 16초가 남았더라도 빠른 공격을 해서 파울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왼쪽 코너로 해서 송창용 잔사람 제척 원드리볼 수욕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준범 선수의 마무리. 삼성으로서는 이정석 샷락 7초입니다. 인사이드 클랜턴 들어갑니다. 네. 클랜턴 페인트원에서 네. 외곽 패스아웃 이정석 수점 정확합니다. 네. 이정석 선수가 전진범 파고들면서 넘겨주죠. 자, 킬 러트립 이시준 샷락 7초 6초 오른쪽 이동주 미들라인 중거리 슛 그렇죠. 정확합니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네. 전진범 정면의 수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입니다. 자, 그러나 클랜턴 길게 베이스볼 패스 김준일 들어갑니다. 네, 오늘 클랜턴이 좋네요. 네. 아주 어설펐죠. 양동근 로패스 인사이드 러틀리프 원드리블. 자, 문태영이 잡아서 다시 잡아서 왼손으로 들어갑니다. 문태영 지금 저 말씀하시는 거죠. 왼손 오른손 그렇죠. 자, 문태영 좌중간 드리블 크로스 패스 송창용 사이드 수업점 정확합니다. 송창용 상당히 잘하고 있다가 지금 저 자리는 그 김해 선수 슈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동부와의 경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골밑 함지훈 리버스 레이어. 송창용이요. 이 패스까지 해주네요. 포뮬레이션을 네, 만들어서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예. 라틀리프 잡자마자 올라갑니다만은 그대로 2쿼터 끝이납니다. 인사이드 클랜턴 밀고 들어갑니다. 페인트존 클랜턴 훅슛 좋아요. 클랜턴 자, 그래서 클랜턴이 지쳤기 때문에 전반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왼쪽 사이드 문태영 바운스 패스 외곽 패스 자 패스 게임이죠. 송창용 석점 척수 송창용. 네, 사실은 이번에 먼저 이동준 샷클락 6초 어호 결국 뺏어내네요. 아, 참 이런 게 아쉽다는 거죠. 네. 바운스 패스 함지훈 라이업 들어갑니다. 이동준 백슛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쉽습니다. 아쉽죠. 이번에 예. 참 얼마나 멋진 공격이었어요. 엘리웁 골밑 들어갑니다. 오비버 완지는 완전히 맞지는 않았지만 러트리프 선수가 김준일 선수가 몸을 네. 날려봤는데요. 5대4예요. 5대4 예. 왼쪽 사이드에서 송창용 석점슛만 4개째 그러면서 10점 차로 벌어집니다. 45-37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금세 10점 차인데 레이업 들어갑니다. 오늘 잘해줘요. 클랜턴이 네. 오늘 16득점째 외곽 이정석 넘겨주고 차재영 샷클락 6초 차재영 중거리 슛 들어갑니다. 네. 차재영
안정. 러트립 다시 패스아웃. 중거리 슛. 문태영. 문태영이 1, 2쿼터 4점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네. 이동준 앞에 두고 오른쪽 문태영. 문태영 백슛 들어가죠. 문태영 선수가 6점. 5초, 4초. 이대성 밀고 들어갑니다. 이대성 넘겨주고 함지훈 중거리 슛. 정확합니다. 처자하지 않아요. 네, 가르샤. 그리고 스크린 걸어주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사이드에서 이동준 들어갑니다. 아. 이동준. 그렇네요. 예.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마네요. 마지막 이대성 공격입니다만 그대로 3쿼터 종료. 56대 45로 오펜스 리바운드 가르샤. 빈무브 자 펜션 어렵게 들어갑니다. 네. 가르샤. 양동근 사이드에서 함지훈 좋아요. 함지훈 클락하고 피켓을 하면서 어느 팀에 또 그 사이로 자 이정석 좁은 지역 파고들면서 볼스톱 자 상대 밀어붙이고 들어갑니다. 이정석 오늘 10점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 활용을 해서 송창용 밀고 들어가죠. 잘트라인 부분 백보드 맞고 선택. 네, 뭐 외곽 슛뿐이 아니라 여유가 생겼네요. 네, 송창용 던지질 않죠. 샤클라 5초 좁은 지역 함지훈 아 들어가네요. 야 훅슛 함준 노르패스 넘겨주고 아이라클락 그러나 멋진 장면이 나올 뻔했는데요. 클랜턴 선수의 파울이 불려졌습니다. 그걸 또 거기다 패스를 해줬네요. 자 노르패스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양동근 바운패스 클락 밀고 들어가면서 훅슛 짜박고 티빈 문태영 클랜턴 클락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자 클랜턴 막혔는데 리버스 레이업 네. 성공. 함지훈의 스크린 올라가죠. 전진범 들어갑니다. 3점째 문태영 문태영 백슛 들어가죠. 자 이로써 문태영 선수의 득점이 5601득점이 됐네요. 가르샤 오펜스 파울이죠.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선수죠. 왼쪽 클락 득점 들어갑니다. 클락 아로 던집니다만 저렇게 하나씩 또 집어넣고 있어요. 어 또 던지나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마지막 가르시아 덩크. 삼성과의 다섯 번의 맞대결을 통해서도 온도 승리. 다섯 번 모두 상대전적에서 우위를 지켜감과 동시에 2012년 1월 14일 이후에 오늘까지 오비스는 삼성 만나서 19연승을 기록합니다. 네.